일상생활 하기가 힘들었던 전대 저도 참 도움을 받고 2년 전부터 보스웰리아 도움을 받고 꾸준히 집안에서부터 자전거 타기 시작해서요. 지금은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2시간 정도 코스 양평까지 가면 딱 2시간 걸려요. 돌아오는 거 2시간 한 4시간 정도를 쉬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운동을 근육을 키워서 열심히 가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. 관절이 예. 불편하면 삶이 또 피폐해지거든요. 맞아요. 예전에 하던 것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냥 앉고 일어서고 움직이고 하다못해 걸레질 하나까지 힘들어지고 걸레 하나 짜는 게 힘들어진다. 근데 우리가 좀 그렇죠. 이유는 알아야 될것 같아요. 네. 단순하게 우리가 관절이 영양소 때문에 빠져서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실 게이 연골이 파괴가 될수 있거든요. 관절 마디마디가 부딪히는 그 연골이 파괴가 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겨요. 염증이 생기면 통증이 생기고 붓기가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심해지다 보면 활동을 잘 못하시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죠.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악순환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특히 이제 장마철이라든가 습기가 많을 때 이런 붓고 하신 분들 사이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. 이제 나 나이 다된 거야. 이러신 분들 많으신데 절대 그건 아니에요. 연골의 관리가 같이 되면 되는 거세요. 그렇죠. 계속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. 뭔가 하나가 조금 개선되는 것 같으면 또 뭔가 다른 고통이 또 호소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나아지는 방법은 정말 없는 건가라고 딱 생각하시고 딱 들여다보게 되시면 문제점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연골 자체도 우리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평생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딱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거죠. 그럼요. 그러니까 우리 온 몸은 뼈로 되어 있고 그 뼈를 연결하는 마디마디를 관절이라고 하는데 그 관절이 한 140개 정도가 돼요. 근데 그 사이에 관절과 관절의 그 사이가 여러분 연골이 있잖아요. 근데 이 관절이 나빠지고 이제 마모가 되면서 날카로워지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주변에 살들을 막 이렇게 쑤신다고 해야 되나? 쑤셔요. 그러면 그 부위 염증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, 근데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아줘야 될 연골이 이거 보세요. 두께가 3mm밖에 안 돼요. 3cm도 아닌 3mm에 의존을 해서 평생을 쓰고 운동을 하고 우리가 다 살아야 되는데 70%가 마모돼도 증상이 없습니다. 그쵸. 이유가 분명 있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관절 불편을 막는 방법 중에 하나를 꼭 보시면 연골 보호와 염증 억제 이두 가지를 놓고 가시면 근본적인 관절을 여러분이 개선하는 데좀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. 그럼요. 문제가 되는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구나라는 것도 깨닫는 게 일단 너무너무 중요하고요. 70%까지 내가 아픈 정도로 고통도 없이 그냥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큰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두 가지를 함께 관리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보스웰리아니까 근데 그 보스웰리아는 또 어떤 건가요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. 그러니까 저는 기존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 성분만 챙겨야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진짜 이 방송을 보셔야 되거든요.